경제적 자원은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모든 것을 경제적 자원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가장 아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껴 쓰지 못하는 경제적 자원의 예 중 하나가 시간이죠. 시간. 정말로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정말로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이 경제적 자원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흔히 생산 요소라고 부르는 토지, 자본, 노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투입돼서 상품으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자원이라고 불러요. 내가 아까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는 경제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은 한 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노동, 자본, 토지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요즘에는 이 생산 요소 중에서 제4의 생산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자본, 토지 이외의 제4의 그 생산 요소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기업가적 노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 영어로 entrepreneur라는 말과 그러니까 기업가란 말과 businessman 사업가란 말을 구분해서 써야 돼요. 사업가는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entrepreneur라는 사람은 혁신과 위험 부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고 해서 혹은 무엇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entrepreneur는 아니에요. 그 entrepreneurial effort 그러니까 기업가적 노력의 핵심은 혁신 그리고 위험부담이죠. 따라서 이윤이라는 것은 바로 그 혁신과 위험부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이와 같은 그 생산 요소는 생산 과정에 투입돼서 상품으로 변화돼서 나오죠. 상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재화예요. 재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머그컵, 생수, 테이블, 책 다 재화죠. 자동차, 옷, 구두. 그러면 상품의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서비스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뭐 이발 서비스, 의료 서비스, 보험 서비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품은 재화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서비스를 어떤 사람들은 용역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나는 그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용역이라고 그러면 우리 용역업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비록 외래어지만 그냥 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재화 중에는 자유재화가 있고 경제재가 있어요. 경제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껴 써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상품으로 그 거래되는 재화가 경제재죠. 자유재는 뭐냐? 공기, 흙처럼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아껴 쓸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데 이 공기나 흙이 자유재라고 그럴 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분명히 있죠. 깨끗한 공기는 경제재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야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그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깨끗한 공기가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니에요. 사막의 모래가 그렇게 흔하지만 사막의 모래에 경제적 용도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래 한 줌이라도 퍼가면 구속을 한다. 그럼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유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자원에는 경제적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경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보여주는 곡선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단 두 가지 상품만 있다고 가정해요.
수많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상품을 모두 다 고려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두 개를 줄여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쌀과 옷 두 가지 상품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자원을 전부 쌀 생산에 투입하면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까? 이만큼은 생산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옷은 하나도 생산이 안 되죠.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자원을 전부 옷 생산에 투입하면 이만큼은 생산할 수 있고 쌀은 생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우리가 선택 가능한 하나의 그 상품의 조합이 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옷과 쌀의 조합들을 이러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주어진 생산 자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쌀과 옷의 조합들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했을 때 그 점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주어진 생산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이 생산 가능 곡선 안쪽의 한 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비효율적으로 활용됐을 때죠. 그러니까 이 점을 포함한 모든 이 구역은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더 많은 쌀과 더 많은 옷을 원하니까 사실 이 생산 가능 곡선 바깥으로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산 가능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떤 한 경제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점. A점은 쌀이 아주 많이 생산되고 옷은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는 그 점을 의미해서. 그러니까 이 경제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걸 좋아한다면 A점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경제에 사는 사람은 먹을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입을 거에만 신경 쓴다. 그 사람은 2점을 선택, 그 사람들은 B점을 선택하겠죠. 쌀은 별로 없고 옷이 많이 포함된 상품 묶음을 선택하겠죠. 조금 있다 보면 어떤 국민경제는 이런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경제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경제성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죠. 물론 아주 드물지만 생산 가능 곡선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심각한 내전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들은 내전을 오래 겪은 나머지 옛날에 1인당 2,000달러 하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5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경제성장이 일어나면 이와 같이 생산 가능성 곡선이 바깥으로 확장이 되고 따라서 그 경제의 구성원들은 더욱 많은 쌀과 옷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이라는 과정이에요. 경제성장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요소의 양이 늘어날 때 경제성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기업가적 노력이 투입될 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의 그 경제성장의 요인은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결합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말하자면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났을 때 이때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말하는 유형의 경제성장을 우리는 양적 성장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유형의 성장을 질적 성장이라고 불러요. 사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거의 전적으로 양적 성장을 통해서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난 것은 그 양적 성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완수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이 앞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질적 성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그만큼 확립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